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리얼클래스 앵글에 따른 얼굴입니다. 평소 앞모습, 옆모습 위주로 많이 그리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 앵글에 따른 얼굴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가지 앵글의 얼굴을 그리기 전에 옆모습을 그릴 거예요. 왜 옆모습을 그릴 거냐면 어디가 나와 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옆모습을 먼저 그려볼 겁니다. 옆모습을 크게 간단히 그리면 이마가 있고 그리고 이 눈썹이 있죠, 이 눈썹. 눈썹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눈으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코가 다시 튀어나오게 되죠. 코가 튀어나오고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 코가 나오고 들어가요. 그리고 입술 부분도 입술 하나씩마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입술도 이런 식으로 입술 하나마다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턱에서 한번 나오게 돼요. 턱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눈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가 눈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라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 눈썹까지 나왔다가 눈썹으로 들어가고 이 눈은 튀어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 나와 있고 입술 하나마다 나와 있고 들어갔다가 턱 나와 있고 이게 어디가 튀어나왔는지를 알아야 이거를 토대로 여러 각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글을 그리시기 전에 옆모습을 먼저 그리고 그리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튀어나오는 거를 이제부터 계속 사용할 거니까 이제 한번 이거를 토대로 다른 앵글을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뭘 그려볼 거냐면 완전 정면도 아니고 아예 옆모습도 아닌데 약간 45도 각도 있잖아, 45도. 눈이 한쪽이 다 안 보이지도 않고 애매하게 보이고 그 상태를 그려볼 겁니다. 그러면은 대체로 옆모습이나 앞모습은 쉬운데 이렇게 애매한 각도 있죠? 약간 4분의 3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눈, 코, 입 위치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평소 하시는 뭐 십자가 있으시면 십자가 하시고 아니면은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법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크게 잡아볼게요. 여기가 눈썹, 그리고 눈, 그리고 코, 입술, 턱. 임의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눈썹, 눈썹이고 눈, 코, 입술, 턱. 이제 여기서 이 45도 각도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마 어떻게 된다 그랬죠? 튀어나와서 눈썹까지 튀어나온 다음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이마고 눈썹이고 눈썹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옆모습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할 점 뭐냐면 이 광대 부분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옆모습이나 앞모습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데 이 광대가 눈썹에서 직선으로 내린 거리까지를 그냥 광대라고 해주시면 돼요. 광대를 기준으로 쭉 내려줍니다. 쭉. 그리고 턱은 어땠죠? 턱은 튀어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살짝 꺾여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얼굴 외곽은, 한쪽 외곽은 끝이 났네요. 이 각도에서 중요한 건 이 외곽, 튀어나오는 눈썹, 광대뼈, 들어가다 턱 나오는 이 세 가지를 해주시고 이제 코도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쪽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쪽은 대체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튀어나오는 거 해주시고 눈 되게 어렵잖아요. 눈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눈도 약간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눈도 이렇게, 여기는 잘려요 눈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라운드처럼 눈이 생긴 거 기억하시죠? 옆모습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튀어나왔다가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눈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눈은 역시 눈썹을 그려주고 그냥 정면 그리듯이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눈 평소에 정면 그리듯이 그려주시고 튀어나온 거는 명암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외곽으로 안 해주셔도 되고 코 같은 경우는 이 눈쪽 왼쪽 끝부분 거의 여기까지 온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여기서 살짝만 튀어나오게 해서 이 정도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콧구멍은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여기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한쪽 콧구멍만 그리고 한쪽은 이 콧볼만 그려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입술은 아까 말했죠. 입술 하나하나마다 튀어나와 있어요. 입술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입술도 튀어나옵니다. 이거를 해주시고 확실히 이쪽이 이 선이 더 길겠죠. 여기가 더 면적이 넓으니까 빼주시고 여기는 이 튀어나온 라인 따라서 끝부분에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는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니까 여기에
입술, 아랫입술 그림자 표시해주시고 턱은 들어갔다가 나오죠. 이렇게 해주시고 뭐 나머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어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외곽 부분이에요. 이 눈이 어떻게 돼 있고 코, 입술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옆모습을 그린 다음에 튀어나온 거를 되게 집중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쪽 부분 얼굴은 간단하게 완성이 돼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얼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5도 각도인데 밑에를 보는 얼굴은 어떨까요? 보시면 45도 각도 이제 이 각도겠죠? 이 각도에서 밑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시야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썹, 눈, 코, 입을 표시해 줄게요. 이런 구도라면은 평범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갈수록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마라고 칠게요. 그럼 눈썹 그리고 눈, 이 거리가 짧아야 돼요. 이거 밑으로 갈수록 원근감이라 그러죠. 그리고 코, 입술, 여기까지 다 끝내야 되니까 턱, 코, 입술, 턱, 눈썹,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말했듯이 튀어나온 부분, 이 외곽 부분부터 잡아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마 튀어나오죠. 이마 튀어나옵니다. 이마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눈썹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이게 보시면 위에서 보니까 눈썹이 튀어나온 것만 있고 이 안에는 꺾여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위에서 보니까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눈썹만 그려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이쪽도 눈썹만 그려줍니다.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나오는데 광대뼈는 여기서 들어가다 치면은 여기서 나오겠죠? 이렇게 눈썹과 같은 선상에 있고 내려가줍니다. 이 외곽 따라서 내려가주고 살짝 들어갔다가 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턱을 표시하고 싹 나가주세요. 눈도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눈이 있으면은 위에서 보면은 여기만 보이고 이 눈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약간 라인으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라인으로만 눈동자도 조금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면은 이 밑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밖에 안 보이는 눈을 그려줍니다. 눈동자 조금만 보이게. 그리고 코, 코도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위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콧대가 여기 있고 코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코면은 또 위에서 보면 이쪽이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옆에만 보이기 때문에 이 콧대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은 이 코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코에 가려져 있어서 이 라인만, 입술 가운데 라인만 살짝 보이게 돼요. 그리고 아랫입술, 이 아랫입술도 해주시고 코 밑에 이 윗입술이 잘 안 보인다. 윗입술이 잘 안 보이고 위에서 보니까 코 밑부분이 안 보인다. 잘 안 보이고 눈동자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그리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모습을 그리고 내가 어떤 시야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겠다라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씩 비교해 가면서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를 보는 시점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보는 시점은 어떨까요? 일단 역시나 45도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가겠죠. 위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역시 눈썹, 눈, 코, 입부터 체크해 줄게요. 그러니까 눈썹이고 눈이고 코고 입술, 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마 튀어나오죠. 눈썹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죠. 광대뼈 들어갔다가 광대뼈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쭉 내려갔다가 턱 튀어나오고 튀어나와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곽을 먼저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눈썹을 표시해 줄게요. 눈썹 이 라인 따라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 아까 말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이 윗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윗면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 이 윗면, 이 면 여기도 역시나 면. 그리고 얘가 약간 눈동자를 가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아래에 눈동자가 가린 정도.
이런 식으로 윗면을 진하게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보이니까. 그리고 코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왔죠. 튀어나왔는데 코도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아랫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랫면을 그려줍니다. 이 코, 볼은 이 눈까지 오게 그려주시고 콧구멍도 훨씬 잘 보이겠죠? 그럼 콧구멍도 조금 크게 그려주세요. 조금 크게. 그리고 콧대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 왼쪽 콧볼을 하나 표시해준다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입술도 튀어나오겠죠? 윗입술, 아랫입술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3자를 표시해 주신 후 그린 다음이 더 좋아요. 그리고 입술을 역시나 그려주세요. 근데 입술도 밑에서 보니까 이쪽이 좀 더 넓어 보이겠죠? 그걸 여기 그림자 하나 좀 더 크게 표시를 해주시고 턱도 보면은 밑에서 보면은 이 턱 밑에가 보이니까 이렇게 턱 라인을 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리면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봤어요. 정말 인체 해부학적으로 하면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싫고 재미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 다음에 더 좋은 수업 내용이 있다면 들고 찾아볼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